다음 만나볼 기업은요 바로 포코랩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아, 저희는 그 코딩 교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코딩 교구랑 그다음에 컨텐츠 제공하는 회사. 컨텐츠 제공하는 회사. 예. 어떤 제품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지금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제작한 드론이죠. 아, 네.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한 느낌이에요. 예, 이게 이제 교육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이제 크게 만들면 위험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교실에서 이제 이런 드론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대학이라든지 또는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네. 네.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드론이군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드론이 만들어진 게 대학교 한 3학년 정도를 이제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드론은 그냥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드론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코텍스 M4라는 이런 컨트롤러도 적용을 하고 네. 또 라즈베리파이를 적용을 해서 또 드론을 또 그 공부 아, 얘를 공부하는 거죠. 네. 만드신 건가요? 예, 이 책은 제가 아, 책을 직접 만드셔서 네. 이렇게 어떻게 네. 만들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군요. 네. 아, 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혹시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엔지니어들도 교육을 하고 또 네. 학생들 취업자들도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구들을 활용을 했을 때 교육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높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드론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구로 이제 계속 그 만들고 있고 네. 또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재밌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교구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직업자 교육, 책만 보면 저희 직업잖아요. 직업지 않고 직접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더 많은 컨텐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